저는 윤미향 씨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언론에서 의원으로 인정을 안 하는가 보다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의원이 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윤미향 씨라고 표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정의연 관련 일은 의원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윤미향 대표 윤미향 씨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황운하 의원 또 윤미향 의원 사건에서 보듯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윤미향 사건만 하더라도 70%가 넘는 국민들이 윤미향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의 해오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용수 할머니나 이런 분들을 아주 받드는 모양새를 취하고 존중해오던 입장을 취하다가 이제 자기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다고 그 세력들이 모두 이상한 할머니로 만들어가는 아주 후한무치한 그런 짓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할머니들은 이용 도구에 불과했고 자기들이 정의연을 운영한다든지 자기들이 하는 일에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그냥 곰노릇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본인이 이렇게 의원회관에 들어앉아서 같은 당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이럴 수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지도부가 윤미향을 감싸는 것은 70%가 넘는 국민들과 싸워보자는 것이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오만한 행태입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오만과 행태를 잘 기억해 두시고 철저히 응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